포장 음식들 이젠 좀 그만 먹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신선한 게 최고라는 데 대한 증거가 필요하시나요? 한세 연구가 포장된 식품에 들어있는 나노입자가 여러분들의 장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캔에 담긴 제품들에는 전형적으로 항균성을 위해 산화아연 나노입자들이 들어있는데요. 버밍햄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나노입자들이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살펴보았더니 산화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100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소장에서는 이 나노입자들이 미세육모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없어지게 해 세포의 영양소 흡수 능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산화아연은 많이 먹으면 염증성 신호를 야기시키는데요. 이는 또한 장 침투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해로운 물질들이 혈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단지 세포 모델만이 이런 효과를 시연하는 데 이용될 뿐이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섭취해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구원들이 동물에 대한 나노입자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